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1인분 얼마짜리야? 19만 원? 삐비 삐비 막 이러고 뭐야 그랬더니 지진입니다. 뭔가 고기가 다른 것 같아. 너무나 귀여워요. 바다로 갈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번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내 인생 최고의 돈을 들인 여행이고, 저뭐 저렇게 돈을 쓰고 돌아다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나이도 70하고도 얼마 됐고, 우리 남편도 이제 거의 80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어. 언제 또 여기 와서 이런 걸또 먹어보겠어? 이런 느낌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한 번도 먹어보지도 써보지도 않은 그런 여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일본을 또 한번 가보겠다고 생각한 거는 요즘 엔저라는 말이 저에게 또 유혹을 했는데, 엔저라는 일본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침 7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이 나리타 공항에 10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됐는데요. 넥스라는 기차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3명이 가는데 97,000원 돈이에요. 이제 일본 하면 그 편의점이 유명하잖아요. 편의점을 방문해 봤어요? 가봤지. 우리 아들이 맨날 일본 갔다 오면은 편의점 음식도 맛있는 곳이 일본이라고 그래가지고 난 진짜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굳이 내가 먹어보니까 뭐 애들이 칭찬하는 만큼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 이게 좋은 점이, 저는 우리나라 기차를 타면 이 가방을 둘 적에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여기다 두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여기는 가방마다 이렇게 꽂게 돼 있고 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가져갈 수가 없어. 신주쿠에서는 음식을 무엇을 드셨습니까? 스시. 스시. 아, 첫 번째가 스시였죠. 우리가 찾은 스시집이에요. 그림으로 보기에는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고 맛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스시는 그냥 신선한 그냥 스시가 아니라 숙성된 스시야. 그러니까 일본의 스시는 우리 같이 그냥 신선하게 바로 살아있는 걸 잡아서 먹는 스시가 아니고 숙성회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 숙성회는 내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 그리고 고소한 맛이 있어. 그 특이한 어떤 생선의 깊은 맛을 끄집어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입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씹는 동안에 그 맛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4,200엔. 그럼 4,200이면 42,000엔 정도. 우리가 1,000원으로 계산하면 42,000원 정도. 42,000원 조금 안 되는 거죠. 근데 저기에 지금 그 참치 대뱃살이라는 게 지금 저기 먹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한 피스에 9,000원짜리. 야, 9,000원짜리 먹고. 2년 걸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우리 남편은 한번 뭐가 꽂히면 매일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도 우리 스시 먹으러 갈까? 그 다음날도 스시 먹으러 갈까? 근데 겨우 말려가지고 두번 갔다 왔어요, 저 중에. 아, 두번 갔어요? 여기는 코인 락커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짐을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애들이 보면은 무조건 돈키호테 가가지고 뭐 사라고 막. 거기가 여기야. 한국 유튜버들이 일본에 가면 꼭 가보라는 돈키호테 쇼핑몰인데요. 일본에는 약 600개의 돈키호테 쇼핑몰이 있다고 합니다. 종종 다이소와 비교하는데, 다이소보다는 아주 크고 넓은 대형 쇼핑몰이고요. 그런데요, 이 양반들이 노인이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찍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보여드립니다. 이 건물은 가부키초 타워라고 그래요.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상가가 술집이라네. 이게 새로 생긴 거라는데. 그리고 이것도 매우 핫한 장소인데요. 또 이곳 안 들어가 봤습니다. 또안 찍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건또왜 찍냐고. 아우, 진짜. 대신 자료화면 조금 보여드립니다.
앞에 종로 곱창 이야기, 곱창집 한국계 있네요. 여기는 다카시야마 백화점이에요. 14층에 왔어요. 여기 돈까츠가 또 유명하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맛집 소개합니다. 근데 만석이라서 기다려야 됩니다. 네. 난 이번 여행에서 사실 일본 음식을 무슨 돈까츠 이런 거를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기대도 안 하고 일본 음식이니까 내가 경험해봐야지 라는 느낌으로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우리가 11시에 갔는데도 줄이 쫙 섰더라고. 아 근데 우리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줄을 섰는데 앉아있지 않고 우리가 맨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나오더니 저기 앉으래. 그래서 우리가 맨 그러니까 앞줄에 앉아야 되잖아. 근데 서 있었기 때문에 맨 뒤로 가래. 저희를 위해서 맨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바로 맨 뒤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저희보다 늦게 온 분들인데 뒤로 갔습니다. 이걸 먹어야 돼? 하이에서. 그걸 먹어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먹는 거. 근데 그게 얼마야?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히레가 4만 원. 200g이? 200g. 돈가츠가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 남편 다 다르게 먹었는데 우리 남편이 제일 비싼 거를 시켰고 우리 아들이 한 100엔 정도 차이 난 거를 시켰고 나는 그냥 도시락을 시켜봤어. 자, 도시락입니다. 제가 시킨 도시락이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고기여가지고 별로 맛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드네. 근데 여기 이거는 되게 뭔가 고기가 다른 것 같아. 와 이거 육즙쯤 봐. 육즙이 장난 아니고. 와우. 당신 거는? 육즙이 있잖아. 육즙이 장난 아니야. 우리가 늘 저렇게 비싼 거를 먹고 다니는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비싼 거를 한번 먹어보고 알려드리고 또 생각했어요. 여기는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도 신주쿠에 있는 타카마시야 호텔? 아니 호텔이 아니라 아니야? 타마 오늘 저 대답 들을 수 있을까요? 타카마시야 타카는 못해. 나 왜 이렇게 할 때마다 그 말이 다르게 나와. 아 여기는 타카시마야 백화점이에요. 으휴. 자 이 돈까츠는 내가 한 개만 얻어 먹어보겠습니다요. 자, 여기다가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양반은 육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표정을 보아하니까 그리 맛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돌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 양배추 썰은 거에 우리가 감탄을 했어. 실이야 실. 얼마나 잘 썰었는지. 돈까츠 이야기는 없죠? 돈까츠 집에 가가지고서 무슨 양배추 이야기만 실컷합니다. 저희가 밥을 먹고 나왔더니 바로 이렇게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일찍 오셔야 됩니다. 절대. 맛집은 일찍 와야 되네요. 여러분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매던 책가방이 여기 있네. 요즘 한국 애들도 이런 거 매나? 못 본 것 같은데? 어? 터보지? 이거 봐 여기 다. 여기는 이거 메고 다니나 봐.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맸었거든. 되게 신기하다. 오랜만에 보네. 아, 도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한다는 동네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인끼리 저 오리배를 타면 헤어진대. 그럼 여기서 타자 그러는 사람 상대의 마음은 뭐야? 헤어지자는 거야? 소바를 먹으러 왔습니다. 200년 전통이래나. 소바를 먹어보겠습니다. 소바의 소스는 솔직히 삼동 소바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지? 맛이 별로였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은 꽤 좋아하시는 집인가 본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냥 한국에서 먹는 한국에서 보통 먹는 소바 정도가 아닌가? 너무나 귀여워요. 바다로 갈 것 같아요. 요건 좀 특이했어요. 요거는 생선이 생선을 얼마나 이쁘게 튀긴지 저는 튀김이 되게 비싸더라고. 요거 딱 요거 양파 튀긴 거. 이거 옥수수 튀겼어. 옥수수 튀겼고 고추 튀기고. 얘는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상어 수준이야. 상어 같이 생겼어. 그지? 그 튀김 한 접시가 되게 비쌌고 소바도 싸지 않았어요. 요거는 따로예요? 그 메뉴 따로예요. 따로 시킨 거예요. 튀김 가격이 따로 있고 소바가 그렇지, 따로 그렇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간장을 안 찍어 먹고 소금을 찍어 먹는다는 거. 튀김의 본 맛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소금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요. 근데 이게 구수는 까칠한 맛이 있어. 소바 가격은 만 원. 만 원 돈. 이건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비쌌다는 생각을 해. 어쨌든 나는 우리 여기 일산에 있는 산동 소바가 훨씬 맛있었어. 저희 지금 와규 먹으러 갑니다. 이곳은 이번 일본 여행의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는 식당인데요. 일본 하면 또 생각나는 음식 있죠? 그 유명하다는 와규입니다. 이거는 와규. 자,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한 200년 된 와규. 와규라는 고기를 먹어봤는데 사실 저는 정육점에 가도 저렇게 기름진 와규 같은 건 안 사거든요. 혹시 기름 없는 거 없나요? 이러는데 72,060원 스테이크 코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17만 원을 내고 먹을 만 하던가요? 네, 나올 때 몹시 후회했습니다. 야, 이 돈을 지금 한 끼에 썼단 말이냐. 세 명이서 육회지 이거는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아, 나 이거 이거는 보기에도 참 역겹게 생겼어요. 저는 좀 역겨웠어요. 아, 이 피를 좀 저게 미디움으로 온 건데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격이 그냥 이만하테니까 내가 먹지 진짜. 근데 한국에 있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죽기 전에 먹어봤다 이거예요 그냥. 와규 구이는 어땠어요? 구이는 이제 스테이크 나오는 거야 구이요. 근데 와규지 뭐. 여기 한국에서도 와규는 먹어봤잖아요. 맛을 보장하니까 그 정도의 가격을 내라고 하겠지. 근데 내 말은 17만 원인데 대단하니까 다음번에 이 근처를 가면 꼭 가야 되겠다. 아니요. 저거 먹어봤으니까 이제 안 가도 돼요. 57만 원짜리 저녁이었어.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실 말씀. 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긴자라는 데를 정말 몇십 년 만에 갔는데 삐비 막 이러고 뭐야 그랬더니 일본 기상청이 어제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과 관련해 딱 외교부에서 왔는데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지진입니다. 에? 지진이라고? 발이 딱 이렇게 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가면 간판 떨어지고 더 위험하지. 그래? 그럼 어디가 안전한 거야? 근데 사람이 많았잖아? 각자 전부 핸드폰에서 울렸잖아? 서로 눈치만 보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떡할 건가? 서로들 쳐다보고 그 한 1분이 엄청 긴 시간 같았어. 그래도 얘가 간판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내진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건물 안에 있는 게 맞을 거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야매집께서 삶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우리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보다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일본인들의 삶과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촬영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야매집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근처의 맛집들과 카페 그리고 코스코 리뷰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뵐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보는 내내 부럽고 화가 났다면 다음 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날 땐 다음 화. 마칩니다.